시간에는 91쪽에 부사 형용사 구분하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 형용사 그러면 일단은 문장 속에 수식어구를 이루는 말들이죠. 얘들이 핵심적인 어구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형용사는 영어의 특성상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우리말, 대표적인 우리말의 원형 형태죠. Beautiful country, clean sky, 그죠? 아름다운 억씨 나라 또는 뭐 깨끗한 하늘 이런 것들이 형용사인데 영어는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우리말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쪽으로 쓰는 때는 뭐 IBL이, ABL이 이런 식으로 Mission Impossible, 그죠? 이런 식의 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나 부사구가 뒤에서 이렇게 붙어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개념으로 붙어 있을 때 뒤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 명사 뒤에서 부사 부사구가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용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절대 단한 번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부사를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바꿔주셔야만이 문장의 논리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출제 패턴을 본다면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가 보이면 부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부사와 형용사의 상호 상반되는 개념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변형형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버를 써야 될 곳에 에버를 쓴다든지 긍부정이 다르니까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든지 또는 분명히 그죠?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 써야 되는데 well이라고 써놓는다든지 또 well을 써야 되는데 굿이라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는 변형형으로 hardly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을 뭐 그냥 hard라고 제시해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의 출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를 절대 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명사 없이는 존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형명으로 명사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명사 형용사로서 명사구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문장 속에 등장해서 이 명사구의 형태가 주어 자리에 쓰이거나 목적어 자리에 쓰이거나 보어 자리에 쓰이는 이런 모양새를 문장에서 반드시 취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저것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위치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 철칙은 있죠. 형용사가 형용사를 절대 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사가 직접 이렇게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거, 이런 거, only John, 단지 존만이, 또는 even 명사, 그죠?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only나 even 같은 부사가 존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하는 이런 강조 개념으로 only와 even이 어쨌든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 이럴 경우는 가능하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부사들은 명사를 이렇게 직접 수식하지 못합니다. 이 부사가 나오려면 이 부사를 이렇게 형용사로 바꾸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으로 쓰든지 아니면 부사 뒤에 형용사를 제시해서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관계로 여러분이 문장을 접근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말 한마디, 형용사가 보이면 부사를 기억하고,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기억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장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내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더 접근해 보면 일형식에서는 완전 자동사, 그죠? 뒤에 부사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는 못하지만 위치가 자유롭다고 그랬으니까 부사가 뒤에 있는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앞에 부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또 동사를 앞뒤에서 수식이 가능하고 형용사 앞뒤에서 수식이 가능하며 부사가 문장 전체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사는 문장 전체를 주절 앞에서 딱 등장해서 문장 전체 수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부사가 하는 역할로 봤을 때 여기에 동사를 수식하려면 부사이어야 하죠. 그래서 완전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형용사를 제시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불완전자동사 그 뒤에 주격부어. 자, 이때 주격부어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형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형용사를 우리가 부사로 제시하고 이렇게 부사로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자동사는 주격부어를 형용사로 가질 수 있으나 뒤에 부사로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거리예요. 시험 문제거리.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이제 오감각 동사, feel, sound, smell, taste, 그죠? 이렇게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이런 동사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완전자동사 문제는 거기 1번 문제입니다. 90년대에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increasing이란 말은 형용사니까 서울의 인구가 decreased, 감소하였다. 90년대에 급격하게라는 말이 되어야 decrease라는 완전자동사가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increasing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increasingly 해서 ly를 붙여서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또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그죠? 만들 수 있잖아요. large 그러면 largely 대체로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되고 또는 man 하면 many 그러면 남성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됐을 때 ly를 형용사에 붙이면 부사가 되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 자, 그 약은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smells가 다섯 개의 감각, feel, look, sound, smell, taste. 형용사 보호죠? sweet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This, the medicine smells sweet. 자, 불완전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그녀는 유창하게 독일어를 말한다. 자, 이때는 동사의 성질, 완전 타동사 뒤에 사형식 문장보다는 이제 오형식과 삼형식이 서로 비교되는 것이고 일형식과 이형식이 비교됩니다. 왜냐?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되고 목적어 뒤에는 분명히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완전 타동사죠. 불완전 타동사가 이렇게 있고 목적어 다음에 이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목적어 뒤에 여기에 여기는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부사가 나와야 되고 서로 여기에 형용사와 부사를 상대적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형용사 부사를 상대적으로 바꾸고 결국 뭐야?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형용사가 보이면 부사를 보는 그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사가 나와서 speak는 완전 타동사일 때 목적어 하나만 있고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fluent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luently. 그래서 거기는 she speaks German fluently. ly를 붙일 것. 네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그는 과학이 어렵다고 느꼈다. He felt science. 그는 과학이, 자, felt가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불완전 타동사요. 과학은 어려운 과학 그런 개념이니까 science difficult라고 들어가야지 difficultly 하면 안 되는 거, 그죠?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엄청나게 영어에는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어와 주격보호의 관계인 2형식 문장에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인 5형식 문장에 그 속에 숨겨진 서술적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서술한다는 거는 자 항아리에 물을 100으로 채울 때 90은 채워져 있어. 목적어가 90이야. 그럼 이 10%를 채워서 항아리 하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보호는 남아있는 10%를 채워주는 개념이고 주격보호 또한 남아있는 10%를 채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용사보호를 우리는 서술적 관계로 보고 이것을 유창하게 넥서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형용사 부사의 기본 원리를 네 문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잘 봐요. 그는 집에 늦게 도착하였다인데 레이틀리는 여러분 늦게란 뜻이 아닙니다. 부사는 맞는데 무슨 뜻이죠? 최근에란 뜻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거기 늦게로 고치려면 레이틀리의 ly를 빼야 됩니다. 이런 부사를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개 생각하지 마세요. 자,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형용사일 때는 늦은입니다. 늦은. 그래서 she is late. 그녀는 늦었다. 자, 부사입니다. 늦게. she came late. 그죠? 그때는 늦은이란 그녀는 늦었다는 뜻이에요. 늦은 사람은 그녀고 그녀가 늦었다는 뜻인데 왔다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니까 얘는 부사가 들어가서 얘는 늦게란 뜻이고 얘는 늦은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ly가 붙어서 lately 그러면 얘는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관계 기초용어에서 반드시 챙기실 것. 여섯 번째 갑니다. 그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그는 최근에 관리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최근에니까 lately 쓰면 되겠죠. He has been promoted. 승진하는 것도 우리말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승진하다라고 보이지만 승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has been promoted. 현재 완료 수동. 수동태의 개념을 주의하실 것. To the manager of management lately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자, 7번에서 배울 부사는 already입니다. already는 have pp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이미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기초용어에서 하나 챙겨두시면 돼요. already는 have pp 사이에서 임이다. has already done the work. 8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그녀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not이 뒤에 이렇게 yet와 만났을 때 얘가 아직이란 뜻이고 그래서 not 뒤에 yet가 등장하고요. not 앞에 yet가 등장합니다. not 앞에 yet가 등장해요. not 앞에 yet가, 아, sorry. not 뒤에 yet가 등장하고 not 앞에 still이 등장하면 이때 still과 yet는 아직도 라는 의미의 부사의 뜻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not 뒤에는 yet를 아직이라고 해석하고 not 앞에는 still을 아직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녀는 아직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해서 he hasn't. 그녀는이니까 거기 he라고 하면 안 되겠죠. she라고 해야 되겠지. she hasn't solved the question 그리고 yet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9번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영어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이란 말이니까 he still can't. still not. 그죠? 그래서 still이 거기 들어갑니다. 잘 외웠어요. not yet, still not.
not yet, still not.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사나 형용사는 역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부사, 역시 부사, 역시 부사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 I can speak English well. 나도 역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긍정문을 받아서 역시지만 I can't dance well. 나는 춤은 잘 출 수 없어. 나도 역시 춤은 잘 못 추거든. 부정문을 받았을 때하고 달라요. 자, 간단하게 A가 얘기합니다. I can speak English well.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A가 얘기했을 때하고 A가 I can't dance well. 나는 춤은 잘 못 춰. Come on, baby. 그죠? 부정문으로 클럽에 가서 클러버가 되겠죠? 거기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춤이 아니다. 부정문이잖아. Can't dance well. 긍정문이잖아. Can speak. 긍정문을 받아서 나도 마찬가지 역시라는 표현으로 같이 맞장구를 칠 때 to는 문 위에 쓰는 말이고 so는 문 뒤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I can too 또는 me too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문 뒤에 썼을 때 so는 so can I 이렇게 뒤집어져요. 도치가 발생하는 so can I, so can 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 나는 잘 춤을 못 춰요 할 때 B가 나도 역시 잘 못 추어 그러면 자 either가 있습니다. either는 문 위에 등장하는 말이고 그래서 I can't either 그러면 나도 역시 춤을 잘 못 춘다는 뜻이고 neither가 있습니다. neither 같은 경우는 문 뒤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neither Can 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either 자체의 not either의 뜻이기 때문에 can't의 의미를 not이 가지는 거죠. 두 가지 경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부사나 형용사를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very tired 그러면 I am too, me too 쓰시면 되겠고요. She can sing a song well.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he 그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he can too라고 쓰든가 아니면 so can he라고 하면 되겠죠. So can he. 자, 세 번째 he hasn't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마치지 못했다. 그러면 hasn't finished라는 동사가 부정이니까 그녀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She hasn't either. She hasn't either. 그럼 이번엔 neither를 써봅시다. I have never seen him before.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문이니까 I have never either. 그래서 3, 4번은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답이 두 개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문도 답이 두 개입니다. 답을 차례대로 써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 이거에 입각해서 나는 무척이나 피곤해 나도 역시 동감이야 그럼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I am too 또는 me too 또는 so am I 있으면 되겠죠. 그죠? 이 두 답이 두 개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EX She can sing a song well. 긍정문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He can sing a song well이니까 He can 역시 too라고 쓰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He can too 쓰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So can I, So can he라고 하면 되겠어요. So can he. 그도 역시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역시 그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위에 to를 쓰거나 문 뒤에 so를 쓰거나 문 위에 to를 쓰거나 문 뒤에 so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문제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세 번째
He hasn't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자, she hasn't 쓰고 either 쓰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neither 써서 neither has she라고 써도 좋습니다.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I have never seen him before. 그러면 마찬가지 I have never to라고 either라고 쓰시면 되고 부정문이니까 I've never to either, I've never either라고 써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neither have I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정법과 수동태 구문 익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정법과 수동태 구문 익히기는 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1번 가정법 과거,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3번 혼합 가정법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가정법과 수동태 구문 익히기는 시험 문제 바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법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 안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상으로 가정하고 있는 동사를 활용해야 되고 있고요. 직설법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fact.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은 사실로 표현하면 직설법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절에 이렇게 would, could, should, might 같은 조동사를 써서 얘들을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를 써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 그 다음에 한시제 앞서는 동사를 적용하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은 여기에 맞게 이 법칙을 두 가지 약속을 잘 지켰는지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As I am very poor. 나는 무척 가난하기 때문에 I can't buy house. 그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또는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가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현재의 사실을 아닌 것처럼 반대로 가정을 하려니까 뭘 활용한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한시제 앞선 동사. 현재보다 앞서 있는 게 뭐야? 한시제 앞선 동사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if 주어 비동사일 때는 were, 일반 동사일 때는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자. 이렇게 뭔가 합의가 된 그런 문장의 구조인 거예요. 그럼 위에 거 한번 만들어 봐요. 자, 만약에 내가 if I 가난하지 않다면 very poor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the house. 자,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걸로 쓰려면 과거니까 동사 모양을 과거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의 반대니까 사실의 현재로 해석하고 모양만 과거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그러면 were not을 써야 되겠죠. 가난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얘만 표기만 과거 모양이고 실제는 현재를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로 해석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무척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could buy. 모양만 과거로 쓰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정법, 직설법 사실이 현실인 것은 이렇게 쓰는데 사실이 과거야 과거사실? 과거사실인 거야. 그럼 얘를 가정하려면 뭘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자, 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약속이 이렇게 돼 있잖아. 주절에는 우두슈드 구두마이트를 꼭 쓰고 한시제 앞선 동사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보다 앞서 있는 건 과거 완료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쟤는 해석은 과거로 해석하고 표기는 과거 완료로 표기한다는 거지. 자, 그럼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모양이 과거 완료인 거야.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had pp 그리고 주절에 가서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법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매일 가정법 과거 공식 과거 완료 공식 쓰는 것이 아주 그죠? 습관화되어 있잖아. 왜 그러겠어요? 그건 꼭 외워주고 근데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외우게 하지 말고 그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했더라면 조금은 쉬웠을 텐데 외웠자샤 이러면서 그냥 그죠? 어린 시절 영어 배울 때 열심히 외웠던 왜냐하면 어차피 외워야만 언어는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죠? Learn by heart 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만 7세부터 뇌가 퇴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계속 퇴화합니다. 그것을 퇴화의 속도를 좀 늦추면서 오래오래 침에 안 걸리고 건강한 뇌를 가지고 가능하면 깜박이 안 되고 살기 위해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죠?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봅시다. 써볼게요. As 내가 작년에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I failed in the exam. 보세요. last year라고 작년이라고 썼어. 작년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과거 동사야. 이런 게 fact 진실이 역시 fact 사실이 과거니까 이건 그냥 직설법 과거인 거야. 근데 얘를 가정법으로 써봐. 내가 작년에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I didn't 그죠?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다. 그쵸? 어떤 여자가 백수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니? 당연히 직장이 있어도 올까 말까인데 요즘에는 귀찮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인간이 재산인데 인간이 줄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줄죠. 고령화가 되고 있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정책이 까짓거 우리 동네에 오면 100만 원에 뭐 돈을 줄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좀 여담이지만 여러분 공부하느라 지루하니까 공무원이 되실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사회적 여론, 나는 여론을 하나 좋은 생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 어렵죠. 그렇지만 국가가 얼마든지 그저 빈익빈 부익부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정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분배를 하고자 하는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으니까 좀 더 그죠? 세금이나 이런 걸로 징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만큼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기부도 좀 하고 그죠? 뭐 세금 많이 기부하는데 무슨 세금 많이 때릴 이유도 없어. 세금으로 억지로 걷는 것보다 내가 기쁘게 주는 게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를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서 만들고 만들어서 분위기 조성해 나가면서 당장은 어려우니까 점점점 좋아져야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2명 이상 뭐 3명부터는 어떠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기본적으로 애들을 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한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매체들이 있는 곳에 공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러면 그 비용은 다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쪽의 일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으로 실업자를 줄여가고 정부에서 3분의 1 정도 출원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 3분의 1 정도 출원하고 나도 일을 맡기는데 공짜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월급에서 좀 출원하고 해서 공평하게 내가 부담을 적게 가지는 선에서 사회적 합의로 아이들을 잘 낳기만 하면 교육이 탁탁탁 이루어지고 내가 걱정 안 하고 직장 다닐 수 있는 이런 그죠?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게.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 가봐요. 훨씬 잘 돼 있지.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저는 근데 지금 여담인데 만약에 애들을 많이 낳고 그러면 아이 남는 게 천지 공실 아파트들이에요. 그런 거 다 그냥 국가에서 좀 분양 안 되고 이런 것들 해서 그쪽에도 좀 성인이 될 때까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아주 싼 값에 그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집이 부담스럽고 매일 전세 뭐 월세 걱정하느라 공부도 못하고 매일 가족이 전부 다 그죠? 뿔뿔이 흩어져서 돈 벌고 그냥 쓰고 하루하루 그죠? 핸드 투 마우스가 아니라 길게 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장관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죠? 목숨 걸고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 자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샤 우드슈드 크드마이트 해브 피피 제 강의 듣다 보면 항상 이 얘기 꼭 남아요. 뭐 굳이 그거를 여러 가지 참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합시다. 자 만약에 내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험에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잖아요. 현실이잖아. 내가 작년에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난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왜 직장도 갖고 행복한 걸 꾸며야 되는 거지. 그 요즘에 사실 사랑하면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직장 있으면 결혼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If I failed가 과거니까 had 반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니까 hadn't failed in the exam last year 작년도에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had pp hadn't pp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I would have pp married her 자 이렇게 쓰면 이게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이 있어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혼합가정법은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공부가 힘들다. 아이 완전 현실이죠. 보세요. As I didn't study English 그죠? When young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When young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I am very 그죠? Her, I am very 그냥 I am not good at 그죠? Not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 못해. 현실 아니야.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잘 못한다. Be good at 하면 능통하다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들어 가정법으로 내가 만약에 if I 과거를 반대로니까 과거 완료겠죠. Had studied English 내가 영어를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I would be good at English 나는 영어를 잘할 텐데 그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e good at 능통하다 잘하다 나는 영어를 잘할 텐데 지금 여기 now란 말은 없지만 여기 현재형 동사를 과거로 쓰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현실을 반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과거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여기는 과거 완료 여기는 과거 그래서 섞여 있다고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if 주절을 만들어내고 과거가 주절을 만들어내서 섞였네 혼합 가정법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가정법은 50% 이상 정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봅시다. 가정법 과거, 현재의 분명한 사실을 가정한다. 공식, 이 부주어, 워, 과거 동사, 주절은 우드슈드 구드마이트 동사 원형. If I were a billionaire, 저 멋진 저택을 살 수 있을 텐데, I could buy that gorgeous mansion. Could buy.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분명한 사실을 가정한다. 그가 젊었을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If he had studied hard when young, had studied English hard when young, had studied English when young, he 통과했을 텐데 would have passed, would have passed the exam. 그래서 had studied English would have passed. 자, 3번이죠.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산소가 오래전에 사라졌다면, if oxygen, 오래전이면 long ago,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had disappeared. disappeared는 있으니까 had. 지금은 살아있는 생물이 없겠죠. 산소가 옛날에 다 없어졌어 봐.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죠. 과거의 산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there would be living animals now. would be가 과거, now가 현재 표시. 그래서 조건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 3번 혼합가정법 딱 나왔어요. 세 개만 알면 가정법은 50% 맞는 거죠. 자, 거기에 팁으로 이제 4번, 5번을 드릴까 합니다. IBC가 가정법을 만들어낼 때, 자, 이게 기초 영어에서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I wish란 녀석은 우리말로 따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I wished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쉬워하는 건데 I wish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은 특이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I wish that 이렇게 생략하고 가정법의 주어 동사 동사를 가정법 개념으로 과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동사를 가정법 개념으로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깰 수 없는 법칙이야. 왜 그런가요가 없어. I wish라는 것이 이렇게 얘들을 가져온다는 게 이유야. 그럼 우리가 시험 보든지 I wish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동사 자리에 과거의 모양이 있는지 과거 완료 모양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될 수 있는데 만약에 now라는 말이 뒤에 딱 붙어 있어. now. now는 지금이라는 표시잖아. 그러면 가정법을 과거 완료 쓸 수 있어? 없어. 이럴 때는 얘만 쓰는 거고 그때 당시라고 하는 then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얘를 쓰는 거죠. 이 두 개가 없다면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얘가 나오면 과거를, 얘가 나오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억만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뒤에를 봐요. now가 있죠? now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were를 쓰면 돼요. I were a billionaire. 두 번째, 5번 보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를 가정하죠? 따라서 내가 그녀와 작년에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다음에 끝에를 보시면 last year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죠? 따라서 그녀와 결혼하다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타동사 Ma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수동으로 바꾸면 be married with가 아니라 to를 써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주어가 이거와 결혼하다 할 때 Mary를 써도 좋고 주어가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be married to를 써도 좋아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끝에 살짝 to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동사를 적용해야 되겠어? 얘를 적용해야 되겠어? 얘를 적용해야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작년이니까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had been married. had been married. 자, 그래서 I wish I had been married to. 2까지 나왔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had married가 아니야. 2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had been
married. Had been married. Had pp인데 been이 들어가야지 to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주어비 pp, by 목적격의 수동태 구문은 비동사의 시제와 수를 확인해야 한다. 그쵸? 수동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비동사가 앞에 과거분사 앞에서 붙어있으면서 수동이 된다는 거야.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과거분사를 붙이면 이게 수동태라는 거잖아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예요? 되지 당. 되다, 지다, 당하다. 뭐가? 주어가. 주어가 pp 되다, pp 지다, pp 당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수동태에서 비동사는 수가 단수 복수로 과거형이어도 있어요. was, were로. 수를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He built the houses in the area. 그는 그 지역에 집들을 건설하였다, 지었다. 이때 the houses가 앞으로 나오고 비동사는 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는 수동태 주어가 수를 지배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고 시제는 능동태 동사가 결정하죠. 능동태 동사가 현재면 수동태도 현재고 능동태 동사가 미래면 수동태도 미래예요. 능동태 동사가 현재 완료면 수동태도 현재 완료 수동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uilt는 과거형 동사니까 the houses were built b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는 이렇게 단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건물이 어떤 어떠한 장소 위에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건물은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거고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the building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was built라고 쓰면 지었다라는 뜻이고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being을 쓴다는 거예요. 지어지고 있었다. 어? 현재 지어지고 있다 하면 is. The building is being built.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면 is, 과거면 was. pp 사이에 뭘 쓴다고요? 이렇게 being이 들어가면 이거 진행형의 수동태라고 그래. 진행형의 수동태. 자, 그래서 being pp의 구조를 형성한다. The famous pianist was playing the piano in the concert hall.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콘서트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The piano was being played. The piano was being played. 그죠? 되겠습니다. 8번 이제 완료형의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완료형. 완료형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have pp가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집니다. 주어가 그 연구를 해왔다. 그 연구는 주어가 되고 행해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 by 주어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가 그 연구를 he has done the work. she has done the work. 그 일을, 그 연구를 해왔다. 그러면 이때 the work has have, the work has been done by her, him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료형의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진행형의 수동태는 be been pp고 완료형의 수동태는 have been pp입니다. 뭐뭐 되어져 왔다.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예요. 수동 그러면 되게 어려워해. 저걸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라 단순한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그냥 be pp고 being의 진행형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be being pp고 have pp, has pp, had pp라는 완료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면 have, has, been pp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보니까 수동태만 나오면 막 짜증나고 공부하기 싫어진다 이런 학생이 있었어. 제 친구도 그랬었는데 수동태라는 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8번 보시면 완료형의 수동태는 been을 이용한다. 따라서 the scientists have found의 밑줄 그시고
The endangered animals,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on the island, 과학자들이 그 섬 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해 왔다. 그렇다면 the endangered animals have been found by the scientists on the island. 이렇게 have been found.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동사구의 수동태입니다. 아주 이건 쉽게 설명을 할게요. 동사구가 뭐냐? 구, phrase, 깝깝하죠? 근데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으면 다 구예요. 그럼 구는 그 안에 동사가 없는 거예요. 절이 안 들어 있는 거지. 구라는 건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건데 잘 봐봐. look 그러면 보다인데 look at 보다. look at 무엇을 보다. look for 찾다. look into 조사하다.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이렇게 붙어. 또는 보세요. speak 말하다인데 speak where of 하면 칭찬하다. speak it of 하면 험담하다 욕하다. 그러면 결과는 딱 하나지. 이런 전치사가 동사 앞에 붙으면서 보다, 찾다, 조사하다, 칭찬하다, 그 다음에 욕하다. 의미가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동사 덩어리야. 덩어리. 이게 하나 전체로 동사로 보는 거야. 이걸 전체로 동사로 보는 거야. 이게 동사 덩어리야. 덩어리. 이게 동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 만들 수 있을까? 있어요. 동사 덩어리 뒤에 있는 이 말. 동사 덩어리 뒤에 있는 이 말을 똑같이 수동태의 주어로 바꿀 수 있어. 하나씩 바꿔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he laughed at me. 자, 이게 비웃다는 뜻이야. 그가 나를 비웃었다. 그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I가 앞으로 나가서 I was, 과거니까 was laughed. 이게 같이 덩어리니까 붙여줘야 돼. 그리고 by him 이 쓰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한테 비웃음을 당했다. 비웃음을 샀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나 이 전치사를 빼먹고 시험 문제 엄청나게 나와요. 별표 두 개.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The teacher, 선생님께서 speaks well of me. 선생님께서는 항상 나를 칭찬하곤 하신다. 그 선생님은 날 칭찬해 주시지 늘. 현재형 동사니까. 고마우신 선생님, 내가 늘 힘이 되는 선생님. 그래서 me를 I로 바꾸고 I, speaks는 am, spoken. 그리고 speak well of가 동사 덩어리니까 같이 붙여야 돼요. speak, BPP, spoken, well, of. 그리고 수동태를 표시할 때 by를 써주고 the teacher를 뒤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듣곤 합니다. 칭찬을 듣곤 하다. 이렇게 방향이 일리 가지. 그 선생님이 칭찬을 말하다. 이렇게 방향이 가지. 이럴 때 능동태인데 수동태. 자, 거기 갑니다. 동사구의 수동태도 가능하다. speak well of, 칭찬하다. take care of, 돌보다를 가지고. the teacher always speak well of the student. the student is always spoken well of by the teacher. 우선 speak well of가 동사 덩어리가 다 보이니까 수동의 모티브 by를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거, take care of 돌보다. The woman takes care of the old.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in the nursing home. 그 여성은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아 준다. The old는 노인들이란 뜻이야. 그걸 주어로 빼면 그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are taken care of by the woman. 그 여성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다. 복 받을 거예요. 10번. 자동사 전치사. 이것도 얘 자체를 수동으로 못 만들어. 얘를 주어로 빼는 수동은 가능한 거예요. 자, 타동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래서 laugh at 비웃다. The classmates laughed at the poor child. 반 친구들이 그 불쌍한 아이를 비웃었다. 그 불쌍한 아이는 비웃음을 당했다. 반 친구들에 의해서. 왕따 시키는 거죠. bully. 그죠? bully 하는 거죠. bullying. 자, look after 그러면 돌보다. agree on 하면 합의하다. deal with 하면 다루다. rely on 하면 의존하다. 몇 개만 적어드릴까요? 더? 기본적인 영어에서는 이런 걸 챙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un over 뭐뭇을 치다. 그 다음에 speak to 뭐뭐에게 말을 걸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deal with, agree on, look after, rely on, laugh at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look after, agree on, deal with, rely on, run over, speak to, 그 다음에 yell at, 고함을 치다, 뭐뭐에게 고함을 치다. 그죠? 이런 거 자동사 전치사지만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있는 주어가 무엇 무엇을 하다,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얘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BPPD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전치사가 분리되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전치사. 거기다가 또 하나 전치사, 바이가 수동의 모티브잖아. 수동 개념. 이것까지 늘 확인하셔야 돼.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아주 센 기초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 동사 덩어리야. 꼭 동사 자동사 전치사로 보지 마세요. 동사 덩어리.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십니다. 자, 또 잠깐 쉬셨다가 거기 명사의 뜻과 원리 익히기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